준비한 특집 뒤에 보시면 짜잔 병원 바로 학교가 되고 있죠 병원 뭐야 예. 바로 완도전 네. 멤버들 선생님 대단 네. 난리라 인기 최고인데 나는 불명이 내가 인기가 많은 분 있는 선생님 하버드 대학 난리야 옷차림 선생님 나 하버드 대학교 나 한수 야 너 스탠포드 오케이 오케이 하버드 대학이 아니라 좀 줄리아나 나이트 에이 군탈만 마 아줌마 대학 저기 저 다들 모르시나 본데 명수는 여기 학생이에요 아 머리 빠진 게 아니라 스포츠 머리였구나 네 어우 학생 남자 학생 남자 야 이젠 이제 너무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 장난 아니야. 지금 얘네들은 진짜 둘이 완전 합해가지고 우리 완전히 내가 누룩이라니까 우리 둘이 해야 돼. 야! 야! 이제 얘네들 장난 아니래. 우리 둘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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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야 돼. 우리 둘이 해야 돼. 안 보이게. 이러세요, 이러세요. 황영 씨는 학창 시절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송정주. 제가 갑자기 와 알면서 우리가 다 알잖아. 송정주 이미 송정주를 다 봤는데. 정준하 씨는 어떤 학생이었어요? 저는 정말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 것 같습니까? 눈에 띄는 학생. 아니 눈에 띄지도 머리가 커서 아니, 가만히 있는 학생. 아니요, 저는... 도시락한 세 개 싸갖고 다니는. 네. 아니 정말 저는 이렇게 팔짱이 숨어서. 네. 니네 진짜 말 많아 정말 니네 4분 단맨 끝에 줄 4분 뭐야 진짜 나하고 좀 얘기하고 있잖아 안 들어 저 선생님보다 제가 중학교 때 선행상을 받았던 기억이 어디서 살았는데 어디서 선행상을요? 늘 바르고 예 착실해서 열심히 한다고 선행상을 받았던 정교생 앞에서 제가 하는 모 프로그램에서 그 친구들이 나와서 그 학창시절 별명 얘기해 주셨는데 사기꾼 학창시절 별명 사기꾼 어떤 술입니까? 이 남봉꾼 됐어 이러시면 안 돼 그냥 꾼! 그냥 꾼! 그냥 꾼! 진짜! 아니 이거 한 명 뺍시다! 목소리 너무 귀여워 요즘 목소리 내세요! 너는 형한테! 아, 야 방송 좀 하자 좀! 너 그렇다는 명절! 야! 누구나! 정은도 씨! 어떤 선생님이 떠오르세요? 아, 저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정... 무자 하자 선생님 그래서 정자 하자 선생님 수학여행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비행기가... 이거 참 이게 저희가 일부러 연출한 게 아닌데 완도전 멤버들 선생님들 다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희 완도전 지켜봐주십시오. 완도전! 용했어요 이거? 용했으니까 편집돼. 아니 예전 같지 않잖아. 아 감독님도 얘기해. 조용히 전화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중구난방이야. 잠깐만 그러면 바로 박명수 씨가 가장 원하시는, 가장 좋아하시는 까따 해놓고 다시 또 방송이 되 박명수 씨 위주의 오케이. 방송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 왜 형님 위주로 왜 그늘에서 벗어나. 네가 변풍이 해줘야지. 변풍이 해드리겠어. 진행해 봐. 좋습니다. 진행해 봐. 자 바로 오늘 박명수 거성 박명수 씨와 함께 무한도전 한번 특집으로 잠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에 저희가 할애해 드릴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다른 방송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내가 감사만 드리고 자 박명수 씨 오늘 이렇게 함께 모셨는데 다른 게스트들을 잠시 다른 곳에 가 계시고 박명수 씨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무한도전 좋은 활약 부탁드리고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번 재밌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저기 선생님들 좀 교무회의 좀 하게 좀 다들 좀 예 모여주세요. 예 선생님. 예. 어휴. 자 우리 저 정 선생님 그리고 저 노동생. 예. 네 형님합시다. 명수야. 너는 그 저 수업을 시작하면 왜 안 들어가? 너 또 선생님 얘기하는 거니? 무슨 학교를 몇 년째 다니니? 교복 검은 거 빠져가지고 에휴 진짜 내가 손 들고 차 얘는 몇 년을 다녀 학교를 그냥 한 학교를 얘 그 교성 연수가 저 우리 하 선생님하고 거의 비슷하죠 지금? 예예 저는 동창입니다 아 육관 사장들 정말 혼나려고 또 선생님이 빠마하고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자 앉아요 앉아요 죄송합니다 명순 여기 앉아 자 그러면 저 선생님들 이제 새 학기도 시작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 또 공부 또 가르쳐주셔야 될 텐데 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나 보다. 다들 그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또 정준하 선생님이
야, 다들 또 꽃감을 꽃감, 이렇게 쭉. 꽃감 한 벌. 예. 아, 잘 먹었어요, 선생님. 정말 잘 먹었습니다. 입에 꽉 차더라고요. 근데 정준하 선생님이 이제 학교를 저희 이제 무한 고등학교하고 네. 하이킥 고등학교 네, 예. 이렇게 이제 뭐 두 학교를 이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아, 거침없이 다녔죠. 예, 거침없이 선생님께서. 그런데 예. 이제 저 저희들이 한번 저 뭐 농담 삼아 우리 하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죠. 네. 하이킥 고등학교가 좋아요. 아니면은 네. 무한 고등학교가 좋아요. 그런데 네, 예. 저희가 그 마음을 확인을 했어요. 네, 예. 두 고등학교 다의 애정은 있지만 조금 더 하이킥 고등학교의 애정이 담겨 있었다. 예, 선생님. 아, 저희가 저 확인을 했죠. 이거 뭐 저 깜짝 카메라 아니고 그냥 대놓은 카메라죠. 네. 대놓고 저희 그냥 저 아니 꽃감 잘 먹었는데. 아니, 너무 맛있었지. 꽃감 너무 맛있었는데. 마음은 표현이 됐어요. 저희 무한 고등학교도 너무 사랑하시지만 하이킥 고등학교를 더욱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네. 이걸 보시면요, 이게 저희에게 주신 꽃감이고요. 네. 요건요, 야, 저 싼 거 봐. 하이킥 고등학교에 돌린 굴비입니다. 야, 이거 굴비. 네. 굴비. 자, 선생님들. 아, 이거 찍어봐. 자. 아니, 그 먹기도 힘든 굴비. 박 선생님, 저 정 선생님. 와, 정말 잔인하다. 아니, 잔인한 게 아니고. 이게 아니, 고급이죠. 어떤 한 분의 제보에 의해서 저희가 이 꽃감을 돌립니다. 야, 채권이! 자, 잠깐만요. 저희가 사이즈 비교를 위해서 저희에게 돌려주신 선물을 위해 밑에다가 이제 하이킥 고등학교에 돌리신 굴비를 와 굴비 포장한 거 봐. 요거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 저희 무한도전 고등학교도 사랑하시지만 더 크게 사랑하시는 것은 바로 하이킥 고등학교다. 보양과 타양의 차이죠. 보양과 타양의 차이. 네, 요거는 이제 두께를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해본 거죠. 두께가 언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예, 이것을 먹겠다. 한번 굴비 꽃감을 먹겠다. 어쨌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정준하 선생님 마음이 참 따뜻하신 분입니다. 어, 그럼요. 내 머리랑 도전 내 머리 고등학교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더 큰 사랑은 어디요? 하이킥 고등학교를 이제 조금 더 사랑을 하신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에게 제보를 해주신 그분이십니다. 누군데, 누군데. 네. 자, 이분이 저희에게 저 제보를. 아, 정 선생님 앉아요. 좀 회의 시간에 일어서세요. 앉아. 네. 채통을 지키셔야죠. 저 정 선생님, 이렇게 뭐 흥분하신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 정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을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박수 한번 주세요.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나 꽃감 알레르기 있는데요. 제가 설날에 정준하에서 전화 걸었어요. 선물 너무 고맙다. 난 준비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정준하 씨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유, 뭘 고마워. 지리산 쪽에 놀러 갔다가 먹으면 맛있어가지고 생각나서. 아, 그 진짜 거야. 저희를 생각해서 사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네. 하이킥은 영광 가서 굴비 먹다가 생각난 거야? 아니에요. 야, 선생님, 교무회의니 이거 확 진짜 이거. 이거 확 진짜 이거. 야, 내가 굴비 하는 거 같지 않은데. 다 죽어도 영광. 일단 들어보세요. 아니, 이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이제 마음을 드린 건데. 야, 네. 아니,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아유, 제일 중요한 건. 이 꽃감은요. 칠했단다 네. 지금. 자, 이러시면 안 되고요. 굴비는요,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는 걸 내가 네. 무슨 신들이냐고. 네. 남미 선생님, 이순재 선생님하고. 진짜 몇 개 안 돼요. 맞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이. 진짜 저희 하이킥 고등학교에는 배우들한테는 안 줬어요. 일단 저 구하기 힘든 정 선생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마음 충분히 알고. 마음을 제가 확인을 해드렸잖아요. 진짜. 제가 마음을 드린 거지. 아, 그러니까 마음을 압니다. 뇌물이라는 표현은 전혀 쓰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누가 하나 저한테 선물 하나 준 사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좀 약간 서운하신 거예요. 저도 설날에 엄마한테 아니, 선물 주고 욕 먹고 선물 주고 선물 주고 로우킥이 왜 날라와, 나한테. 자. 선물 주고 이게 뭐야? 자, 전 기분 나쁘면 안 뜯었으니까 다시 줄게. 아니, 저 박 선생님. 그럼 쌤쌤이야? 그리고 원터치 쓰리강 내금 나가? 진짜 어이가 없네. 정 선생님, 참으세요. 일단 저 교무회의가 정준하 선생님이 따뜻한 마음 이 정도로 인정하시다는 얘기예요. 잘 먹었어. 그러나 더 큰 사랑은 어디요? 하이킥 고등학교. 저 나한테 평가를 좀 말하면서 더 평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죽은 욕 먹고 정준하 씨가 얘기했듯이 이런 경우 처음 보는. 저희가 진짜 리얼 버라이어티 진짜. 저희는 더 리얼 버라이어티. 국내 최초 리얼 버라이어티 학교이기 때문에 다음 소식은 조금 좀 무거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 저 형도령인가? 박명수 선생님도 소식인데. 어? 헤어졌구나. 아, 저 그게 아니고. 저 잠깐만요. 네. 자, 선생님 혹시 아, 저 조금 전에 있었던 이 사건 담아놓으시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 이게 새학기니까요. 네. 박명수 선생님이 야심차게 그 준비해서 이 수업을 했었죠. 네.
단무지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그 수업. 노란무. 예, 노란무 수업이 12회 만에 종영이 됐다는 아주 그. 그러면 시간 개월로 하면 몇 개월이에요? 개월로 하면은 4,30이니까 3개월 정도. 야, 내 라디오 6개월 치강기한을 또 깨주셨네요. 어디 가든. 아, 저희들 그저 장명수 씨가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보통 계약이 6개월인데 어떻게 3개월 만에 내렸대요? 이제 네. 그쪽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예. 계약금을 두 배를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감수하겠다. 뭐 장사로 따지면은 3개월 만에 문다든 거는 정말 그 음식점이 아주 형편없었던. 네. 그러나 열심히 다했고 최선을 다하면 된 거예요. 아니, 완전 예. 내가 그거는 저 다른 선생님이 맡은 하던 거를 중간에 제가 들어가서 잠깐 3개월 봐준 거예요. 아, 돌봐주신 거군요. 예. 제가 얼마 전에 네. 정금 가신 윤종신 선생님 것도 없어졌어요. 아, 예, 그 선생님 것도. 아, 또 그 소식까지는 굳이 안 전하셨는데. 윤종신 선생님 지금 예. TV 보시다가 깜짝 놀라시겠어요. 친하니까. 아, 남의 학교 얘기를 왜 그래요? 확실히. 이거 지금까지 내리면 되는 게 내리면 돼요. 선생님, 선생님 앉으세요. 예. 아니 그리고 우리 정 선생님이 네. 소개팅을 했다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이제 뭐 정 선생님 장르 네? 굴비 좋겠네. 굴비 그냥 굴비 좋겠네. 굴비 선생님 예. 저기 저 나이도 어리신 분이 네. 자꾸 말씀을 실어나시는 분인데 사실이죠 사실이죠 너 선생님 저 이 그림을 저러면 이 그림을 그 사람을 만나겠네. 잠깐만요 너 선생님 너 선생님 노무회의 지금 저 이게 취재 나오신 게 아니에요. 제목 이거야. 소개팅에서 그녀 나한테 하는 태도 2% 부족 이렇게 나오겠네. 처음에 방송도 힘들었지만 이제 마지막 유재 소개 가장 큰 힘이 되었어요. 나한테 술 한잔 형도 이제 술 먹고 전화해요. 어디가 나가 해달라고 그냥 술 한잔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이게 소개팅이야. 안녕하세요, 정선 씨.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박 선생님, 이게 소개팅이야. 원점으로. 팬과의 만남. 팬과의 만남 이거야. 네가 여기 있잖아. 팬이 여기 있으면 저 선생님. 여기. 선생님. 팬이 이렇게. 잠시, 안녕하세요. 이게 팬과의 예, 만남이야. 아, 미안해. 나 정말. 네, 선생님. 여기 좀. 잠깐만, 여기 좀. 여기 좀 쉬세요. 일로 오세요. 누가 누굴 만나도 그건 준하가 할 일이 있어. 아, 그럼요. 박사분 좋아요. 우리 정준. 아, 아, 나 진짜. 정준아, 정준아, 늘 정준은 정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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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쉬세요. 아니 왜 날 여기다 걸었어? 날 여기다 쉬네. 편안하게 쉬시라고. 나한테 배려가 이거야? 쉬시라고요. 아, 보기 좋아요. 홍도나. 저희 정선생 제 옆으로 와요. 나 참 그러면 교무생활 안 도와줘요 내가. 먼저 설에 아. 선생님들 간에 또 이 저 따뜻하게 문자도 주고받으시고. 예. 아 너무 좋지. 근데 어떤 분이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같이 이렇게 한 학교에서 근무를 한 지가 지금 한 2년. 근데 그분은 잠깐 정근을 갔다 다시 오셨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희 그 노 선생님에게 문자로 네. 정현돈 네. 선생님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고. 박 선생님. 아니죠. 그게 박 선생님인지 아닌지 모르죠. 아니 정근 갔다 오신 분은 박 선생님밖에 없으시잖아요. 아니 그렇게 단정 내리지 마시고. 아니 그리고 제가 박 선생님한테 몇 번 전화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게 어디예요? 2년이 어디예요? 2년이 네. 4년 만에 하는 게 다행이지. 저도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아, 어떤 분과 우리 노 선생님 뭐 좋아요. 주고받았죠. 예, 말씀 잘해주시고 예. 박 선생님도 뭐 참 좋았고. 저 그거는 장난으로 왔어요. 저기요. 아니 장난으로 한 거예요, 선생님. 이제 우리끼리 문자도 못 주고. 농담을 하시는 것 같죠, 저도.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네, 뭐라 보내셨습니까? 우리 정 선생님, 새해 정말 건강하시고 예. 요즘 잘 나가셔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 노력하는 그런 동생이 되겠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왔습니까, 정 선생님께? 하 선생. 하 선생은 항상 소 선생보다 늦구려. 왜 이렇게 느린 거예요? 소 선생님께서 먼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 선생님이 이제 와. 보폭이 소 선생님보단 좀 짧으실 수 있으니까 늦을 수 있죠. 진짜 이 설 인사가요. 그냥 형식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그런 거보다 이런 거보다는 좀 위트 있게 재밌게 하려고 뭐 그렇게 한 거죠. 정현돈 씨에게는 문자를 보내셨나요? 아 정현돈 씨요? 정준하 선생님. 아니 이게 왜 원래 이게 선생님하고 권 선생님한테는 문자 보내셨냐고요. 전화 통화하셨어요? 아, 진짜 궁금합니다. 양식 예약 문자 보냈을 걸 예약 문자?
자자자자 누나 주제가 좀 무거워서 잠시만요 아센지 선생님 아니 자꾸 권 선생님 손 선생님한테 분명히 예 굴비가 꽃감 물려서 보냈을 거예요 예예 예. 아 승차하는 승차하는 굴비 꽃감을 줘 아니 자자 예, 조합 한번 세트 선생님 2만 원 더 주게 한 거 미나네 그 진짜 왜 아예 이거 저 지금 노 선생님 눈이 한 곳에 고정을 해서 떠나질 않아요 지금 굴비가 눈 똥을 뜨고 있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굴비 눈 보고 나 얼마나 놀랬던지 지금 저 우리 정 선생님 뒤에 우연하게도 이 책이 놓여 있네요. 인간 사회와 이 주변의 환경들과 한 인간 우리 정준하 선생님의 이 어떤 이 사회 야 이거 참 정말 아 왜 선생님께 눈을 막 이렇게 쳐다보세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세요 노 선생님 내가 저기 노 선생님도 저 정준하 선생님을 자꾸 이런 식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어 이거 본인이 이렇게 되네 저 간신고등학교에서 오셨죠 이래 문자가 이래 문자가 맨날 이래 이 간신배야 선생님은 대가를 고등학교에서 아 선생님 진짜 웃긴 선생님이야 진짜 야 노인대학교 노인대학교 아, 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저 교무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오늘도 활기차게 파이팅! 네,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예!